우리가 2050년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선배님, 진짜 여긴가 봅니다. 기운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2020년의 그랑시티 자이란 말이지.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여기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온 거지. 여기 도대체 뭡니까? 어떻길래 천재란 천재, 예술가, 과학자 다 배출이 된 걸까요?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지. 아무튼 우리가 2050년에서 왔다는 사실 들키면 안 되니까 2020년 스타일로 변신하자. 짓!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대박입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무려 세대 수가 7,653세대! 이야,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거의 뭐 시티죠, 시티. 그렇죠, 자이시티죠, 네. 여러분. 자이시티인데 네. 저희가 또 자랑할 게 있습니다. 최고층 최대 규모. 투체네, 투체. 투체. 그 제가 이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네. 이 컬러가요, 눈에 띄는 한 가지 더 색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린, 그린, 초록색, 초록색. 그게 네. 이 인근에요, 호수공원에, 습지공원에, 사동공원까지 공원이 쫙 둘러있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정원이 곧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요. 세상에.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자이 그랑시티 2차를 딱 감싸고 흐르는 시와호, 시와호도 있다는 그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발코니를 쫙 열면 시와호의 은빛 물결이 눈앞에 그냥 조망으로 쫙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저기 유진규 씨 지금 지나치게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예습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저는 미래에서 텔레파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뿅뿅 네. 네. 이거? 아 좋습니다. 안산 그랑시티 자이 안으로 가보시죠. 갑시다. 와. 야, 아니 이거 뭐 공원을 그냥 통째로 옮겨놨네. 아니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아니 공원에도 없는 게 있어요 여기는. 네. 아니 이렇게 썬베드도 기세 아파트에?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휴양지예요. 아 그게 여기 저기 막 앞으로 뒤로 분수를 우선 배치를 해놨고 그쪽 건너는 바로 놀이터. 근데 그것을 모두 지켜볼 수 있게 엄마들이 이제 야외 카페테리아를 저곳에 다. 카페테리아에서도 딱 이렇게 선반에서 뒤에 그 절경 보이는 거 그렇지,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분수 막 떨어지는 거 보는 거야 지금 놀러 온 거 같다. 휴양지가 따로 없다. 라운지가 네.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블록방. 아, 애들 블록 좋아하고. 근데 저는 너무 이 배려가 세심한 게 우선 이 벽에다가 애들 다치지 말라고 다 가드해놓은 거 봐. 여기 또 놀으라고 매트 깔아놓고. 야, 나는 대박이 이게 아파트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엄마들은 꿀이야 꿀. 진짜 꿀이야. 아니 엄마들 다 지켜보라고 통유리로 해가지고 엄마들 밖에 딱 가드내서 여기를 딱 쳐다보는 거지.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아이들은 이 안에서 놀고. 재미를. 엄마들은 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 자유를. 아빠에겐 더 자유를. 아. 더 자유. 네. 평화의 상징. 일타삼피네. 우리 저 애들 풀어놓고 이야기 좀 해. 네.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뭔데? 아니 우리 형빈 엄마. 아 형빈이가 지난달에 영어 실력이 부쩍 늘었더라고. 으쓱으쓱. 맞아. 영어학원 어디로 보내? 어? 아 이거 바로 옆에. 어? 아파트 안에? 여기에.
근데 이 카페테리아가 이 안에도 좋은데 여자들이 이런 데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갬성. 어머 진짜 갬성. 아니 그리고 욕심을 얼마나 냈는지. 아니 요즘에 그거 알죠? 핑크뮬리에서 사진 찍는 거. 카페테리 앞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완전 욕심쟁이야 자이. 아니 무엇보다 뭐 엄마 아빠가 살기 너무 좋게 우리 네. 자이가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빠들도 네. 여기 오면 되게 가정적이 될 것 같은 게 캠핑장 저기 짓고 있잖아요. 캠핑장 가서 아이랑 같이 캠핑해주고 또 엄마랑 같이 카페테리아에서 같이 데이트하고 우리 아무래도 아이들 그러면 이제 교육 환경이나 맞아. 학군 이런 거 학군 좋다던데? 근데 보니까 그 미취학 아동들은 영어 교실 안에서 다닌대죠. 네. 저기 블록방 있잖아. 또 학교 가면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기가 이게 한 7000세대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냥 지워버리더라고. 학세권에 와. 여기는 또 하나 추가 감세권 와. 감성세권 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자들 너무 좋아하는 아파트 맞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단지 안에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그랑시티자이 2차가 네.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초대규모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이는 이제는 뭐 조경은 기본이고 커뮤니티가 뭐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 이걸. 지금까지만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최고잖아요 오늘이. 여기까지만 보고도? 그래 인정. 훨씬 대박이 더 있는데? 거짓말. 여기서 더 대박이 있습니다. 어디요? 위에. 어? 저 위에. 저. 따라와. 스카이로 뭐야? 가자고 스카이. 진짜? 스카이. 여기 스카이 204동이잖아. 뭐야 이거? 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아, 근데 충격. 야. 충격.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우와. 솔직히. 아 경치 봐. 예? 아니 이거 어떻게 사면이? 이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그 시화호를 쫙 바라보고 석양을 쫙 바라보면서 야 이건 내가 바라는 삶이야. 와. 아. 와. 근데 이게 네. 그 이 존재만으로 내가 되게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을 느낄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냥 들어오는 순간 아 여기는 뭐 호텔이야 아파트야 뭐야. 아파트를 삶과 동시에 그 호텔권도 하나 진짜. 받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우리가 재택근무 되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미팅을 따로 잡을 게 없어. 여기로 오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아할 걸? 그렇지. 예습 많이 한 윤형비 씨.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뭐 운동이면 운동이고 뭐 커피고 뭐 다 좋다고 우리가. 뭐 애들 키우기도 좋다고. 네. 우리가 사람인지라 네. 아파트 안에만 있나요 우리가? 아니 밖에서도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변 지금 어때요? 정도 팔자네 정말. 왜요? 지금 요 주변에요. 네. 그 대형 마트, 백화점이 있고요. 어? 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있고요.
병원도 있어. 네. 어머. 그리고 영화관이 또 근처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팎으로 알차지. 내실이 있어. 야, 이거 봐. 어? 어머! 천상의 가든이다. 어. 와. 어머, 뭐야, 뭐야? 와, 시원하지? 어때? 아니, 사기다, 사기. 사기잖아. 끝인 줄 알았는데 뭐가 또 나오고. 아니, 근데 이거 아파트 100억씩 하는 거 아닐까요? 아, 이 정도면 솔직히 100억 봐도 되지 않아? 아니, 이런 자연 경관을 이렇게 가져버리는 게 여기 그러니까 어딨어. 중요한 얘기야. 오. 100억 부자들이 누리는 걸 여기 들어오면 누리는 거야. 아, 진짜다. 오. 내가 늘 꿈꾸던 거라서. 아니, 이렇게 좋다, 만약에. 이렇게 좋아. 있어. 이렇게 네. 좋아. 어디 쫙에 구석에 있어. 그 말이 되냐고. 그럼 출퇴근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 말이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쫙 구석에 아니, 지어놓고. 여기는 그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왜요? 왜냐면 이 주변에 일단 경기 테크노파크에 계신 분들이랑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일단 가깝고. 그러다, 그러다. 자,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 신안산선 한양대교 개통을 하잖아요. 어머나? 그러면 여의도역까지 30분. 에? 30분. 아, 진짜? 삶의 퀄러리가, 퀄러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알죠? 퀄러리. 브로콜리요? 아니요, 아니요. 보통은 이제 퀄리티 그러시는데, 우리 본토는 퀄러리 얘가 올라가는 거지. 아니, 퀄러리 오빠.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이 아파트 지식에 대한 퀄러리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뭐지 이게? 퓨처에서 네. 뭔가 저한테 텔레패시를 주는 것 같아요. 텔레패시요? 네, 오늘 좀 이상하네요. 텔레패시가 계속 오네요. 띵띵. 퀄러리. 저층부 테라스 세대인데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방 작은 방 여기 이제 뭐 손님들 이렇게 오셔도 될 것 같고 수납도 잘 돼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네. 바로 씻어야죠 오오. 화장실 어머나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네. 이게 보통 입구에 있는 욕실은 좀 작고 좀 별 게 없는데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그 칫솔 살균기 어머 이거 꼭 써야 돼 진짜 근데 세심한 배 그거 알죠? 그럼 여기 뚜껑이 없는데요? 아 여기 그걸 걸어놓고 그걸 닫으면 이제 아래 살균을 시작하는 거죠. 어머 불켜진다! 네. 어, 지금 봐! 이렇게. 어머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까지 진짜 신경 많이 썼다니까. 아 그럼요. 신경 많이 쓰셨네. 자기는 아니죠. 여러분. 네. 이제 뭐. 이제 뭐 팬들이. 이렇게, 야. 그만 놀라고 싶은데 계속 놀라네. 야, 팬트리가 방이 하나 더 있네. 아, 센스 있다. 여기 이렇게 또 방이 있고. 주방이 하나 있고. 자, 놀라지 마세요. 왜요? 넓은 거실. 어머, 이거 윤영빈 씨 알아요? 예? 이게 우물천장이에요. 오, 우물천장. 우물천장의 장점이 이게 층고를 높게 보이게.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인테리어로 사실상 이게 그냥 빤듯하면 되게 밋밋할 것 같잖아요. 네. 되게 또 보기가 예뻐. 미관상으로도 좋고 집도 넓어 보이고. 이쪽에도 이거 보실래요? 어머머. 서재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거실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 서재로도 쓰는데 애들 놀이방으로 쓰라고. 그래 그렇지. 문 이거 미닫이 하면은 공간 더 좁아 보일까 봐 머리 이거 잘 썼네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미닫이로 만들었네. 이만큼 공간이잖아요. 네. 지금 이쪽에 뭐 장식장. 팬트리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걸 원하면 터서 요만큼을 방으로 만들 수 있구나. 방으로 하나를 또 만들 수가 있구나.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알파룸 조그맣게 쓰고 수납 공간 넓게 쓰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렇죠. 나는 그냥 방을 넓게 만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딱 좋아요. 아 글쎄 수납하고 여기 뭐 하고 방은 그냥 이 정도면 딱 좋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딱 맞출 수가 있구나. 좋네. 이제 아파트 하면 또 네. 우리 주부님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자들의 야. 자 윤현빈 씨 네. 들어와 보세요 여기서부터 깜짝 놀란 거 보여줄게요 뭐예요?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뭐야 오 약간 미래지향적인데 오. 아 근데 제가 이거 느낀 건데 제가 집에서 요즘에 커피 머신 있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전선을 뺄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안 예뻐. 그걸 딱 말아놨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걸 쓸 때,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야, 역시 아이다. 아, 그리고 이 상판을 좀 보시면은, 네. 이게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이게 잘 보세요. 때가 잘 안 타. 근데 또 잘 닦여. 이게 미세하게, 이거 밝은색 임상판은 금방 깨끗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스트레스야. 김치국물 한번 흘리면 난리가 난다. 이거 가족이 좀 적은 집은 식탁으로 써도 돼. 그러다. 식탁으로도 쓰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유용한 거 알죠? 이렇게 절수할 수 있게 밑에서 이렇게 딱딱 밟아가지고. 밟아서 이렇게 물 틀고. 그리고. 끄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야, 주방이 또 있네. 또! 아, 미니 주방. 오! 저거 외국처럼 세탁하라고. 오, 바로 이렇게 손 세탁할 수 있는데. 수납장인 줄 알았죠? 네. 이거 뭐 유상 옵션이긴 한데. 김치 냉장고? 깔끔하죠. 어쩐지 원래는 이 냉장고, 이 빈 공간 자리 두 개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오, 깔끔하다. 그러니까 안방 또. 아, 대망의 안방. 볼 수 없잖아요. 안방 한번 봅시다. 네. 이야. 아기자기하고. 아, 이거 포근하다. 여기 이제 여기. 난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드레스룸! 야, 이거! 어머! 엄청 깊죠? 또 이렇게 크다고? 네. 드레스룸에, 욕실에, 그러니까 너무 알차게 딱 돼 있는 거야. 아니, 있을 게 다 있네, 빼곡하게. 너무 좋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가 뭐예요? 저층부 테라스. 테라스 봐야지. 와봐요, 와봐. 일단 와봐. 테라스? 로바의 휴일이야. 이거 봐, 공원이 펼쳐진다니까. 웬일이야? 어머!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안에 정원이 다 내 정원이야. 이 조경이 다 내 조경이야. 와. 야, 이 공원이 뷰가 너무 좋네, 정말. 놀이터를 감싸서 테라스를 지어놨네. 그러니까 여기 딱... 이게 리조트 온 것 같잖아. 살고 싶다, 자유. 진짜, 진짜. 아니, 아까 그 분수대까지 다 보이네, 여기서. 자, 그럼 우리가 저층부에서 지금 테라스 세대에서 이만큼 놀랬잖아요. 아, 그만해요, 진짜. 오늘 저 심장마비 올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여기서 저 높은 하늘 위로 가보자고요. 에? 저 높은 하늘 위로. 갈 수 있어? 가자, 가자. 마른 하늘을. 달려. 마른 하늘. 마른 하늘은 날벼락 아니야? 와, 펜트하우스. 아, 여기는 청고도 엄청 높네. 아, 그러네요. 훨씬 넓어 보이네. 와, 이거 봐. 아니, 야. 아, 잠깐만, 테라스 왜 이렇게 커요? 운동장이야, 뭐야? 아, 이 시와호 봐봐. 또. 아, 와. 야, 진짜 가슴이 탁 트인다. 아. 우와, 산이 다 내 발 아래 있네. 와, 이 주변에 아무것도 안 지으면 좋겠다, 솔직히. 우리 자이만 우뚝! 아니, 우리가 안산 그랑시티 자이 쭉 둘러봤는데 이거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구만. 저희가 그 대단한 비결을 다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 바로 빠짐없는 지! 결론적으로 2020년에 안산 그랑시티 자이를 선택한 엄마 아빠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 에이, 좋아! 보고서는 자네가 쓰는 걸로 하지. 제가요? 자네가 글씨체가 좋아. 제가요? 아유, 30년 전에 여길 사놨어야 되는데. 이게 또 손으로 쓸까? 엑셀로 쓸까? 에이, 여러분,
50년에도 워드가 있어요. 예. 가자 쓸어.